혹시 정창욱 씨라고 혹시 아세요? 몰라. 그분이 요리사인데 지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좀 저모로 봤을 때 어떤지. 이분이 냉장고를 부탁해는 보셨죠? 네. 혹시 막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참외 껍데기 쓰고 나오신 분 그분이거든요. 근데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신점으로 봤을 때 이분이 좀 어떤지 검색해도 되나? 하지 마요. 나이는? 아 그건 내가 불러드릴게요. 80년. 어? 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, 그냥. 어? 뭐 대략적인 거. 80년 12월 22일로 돼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니까. 신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나오는지 성향이라든지 뭐 좀. 정씨. 네. 논란이 있다는 게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게.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어린 시절에 내가 봤을 때 네. 부모에도 크게 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 굉장히 싸나운 사람이거든. 싸나운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해롭지 않을까. 해로움으로 이제 작용하겠지.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명성이 있으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? 그래놓고 할머니가 봤을 때는 딴 거 없다. 이 사람이 뭔가 폭행을 저지르든지 악행을 저지르든지 네. 이게 지금 화가 많은 거거든. 화가 많은데 이 사람이 위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치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위치를 떠난 거야. 이미 네. 습관이 돼 있어.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이러는 게 좀 있다.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? 네. 그 우울증 같은 거. 그리고 강박관념 같은 거. 이런 게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. 이 양반이. 그리고 집에서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얘가 좀 이 그런 게 상처가 많았을 거라고.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케이스인데 자기가 예술을 하면서 예술의 혼을 불태우는데 이 예술을 몰라주면 그리고 내가 갑인 거야. 그리고 내 예술에 대해서 뭔가 약간 반기라도 든다든지 막 이제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 이 양반. 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. 왜 나한테 복종 안 해? 너 왜 나한테?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사람이지. 그러니까 말 같으면 이제 무당 선생님 같은 사람들.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. 야 너 왜 이렇게 안 해? 엄마를 왜 디스해요? 왜 이렇게 안 해? 네. 너 이거 하지 말랬지. 다 이렇게 되는 거야. 독재자? 그렇지. 네. 딱 우리 문쌤이야. 엄마. 40년 이상 불리면 이렇게 돼. 네. 그러니까 무당 세계에서는 그래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제가 났다는 얘기지? 관제가 지금, 났다는 얘기야? 관제가 난 건가? 난 거 같긴 해요. 근데 논란이 돼 갖고 저는 이제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좀 궁금해서. 그런 성향이었다. 그래요? 40년 된 만신들 네.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.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.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다고. 아, 그래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우발적으로 행동을 계속 하는 건데 계속 그게 이제 반복되면은 또라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좋은 점은 혹시 없어요? 이번에? 좋은 점 너무 많지. 뭐 당연히 뭐 이슈가 될 정도면은 뭐 유명하니까 당연히 손맛도 있겠고 센스도 있겠고 그리고 사람들 포용력이 포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대단하거든. 네.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만큼을 해줬는데 너네들 그만큼 안 해줬다는 거에 화가 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풀었는데 그걸 본전 생각이 나게끔 그 주변에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만만하게 본다는 얘기야.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. 그렇지. 이 사람은 굉장히 포괄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너는 오너야. 오너의 자질이 있는 자거든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딛고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이지. 그럼 이 양반은 멘탈 강해. 40년 된 무당들 비슷하다니까. 아 그래요? 이 사람 멘탈 강해. 걱정 안 해도 돼. 자꾸 엄마를 왜 디스해요 지금. 아 자꾸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. 잘못했습니다. 아니 근데 딱 우리 엄마 같아. 아 그래 성향이? 맺고 끊는 거 확실하고 시원시원하고 사람 괜찮은데. 어서 재수없게 관제 구설에 들었는갑다. 구설이 자꾸 나면 골마가지고 한번 터져줘야지. 근데 정신 크게 못 차려. 정신을 못 차린다? 응. 자기도 억울하거든. 자꾸 엄마 얘기하지 마시라니까. 아니야 이건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.
이 양만 얘기하는 거지. 알았어요.